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4년간 14차례에 걸쳐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교권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애도의 뜻을 밝히고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과 진심 어린 사과가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내놓은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가 4년간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생활지도와 관련해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항의했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아동학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아님에도 신고를 강행했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등 이의제기도 집요하게 이뤄졌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조사는 직접적인 수사 권한에 없으나 관련 서류 그리고 동료 교사 등을 통해서 확인 중이며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애도의 뜻을 전했지만 교권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 드렸고요. 선생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 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교육청이 적극 개입하고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피해 이후 지원하는 사후 약방문식 대책일 뿐 악성민원을 근절하는 대책은 빠져있다는 지적입니다. 학교당 한 명의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에도 교육청에 법률 지원단이 있었던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교권 회복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학생 인성교육 강화도 인성교육 책임과 의무를 교사에게만 지을 수 있다며 교원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수연수보다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한 진짜 연수가 필요한 대상자에 한정을 해야 한다. 대전시 교육청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궂은 날씨 속에도 800여 명의 교사와 시민들이 참여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너무 따스한 마음이 속상하고 이렇게 선생님 한 분을 떠나보내 저는 또한 그리고 너무 네, 저희를 지켜주는 것이 없구나.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네, 저희는 계속 같이 갈 거고. 특히 설동호 교육감이 추도사를 낭독할 때는 참석자들이 모두 뒤로 돌아앉아 대전교육청의 소극적인 교권보호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대전교사노조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위원회 묵살 경위를 비롯해 A씨 죽음과 관련한 교육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A씨의 순직 처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아산시 둔포면의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25톤 유조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적재됐던 기름 50리터가량이 도로에 유출돼 소방당국이 방습포와 흡착포로 방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태안군 청포대 캠핑장 인근 해상에서 갯벌 체험을 하다 고립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물이 들어와 움직일 수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경비 함정 등을 동원해 고립된 남성을 안전히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해루질을 할 때 물이 차오르고 빠지는 물대를 항상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선 8기 대전시의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사업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대전에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교통비 부담이 컸던 어르신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인데 추가 요금을 낼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어르신이 시내버스를 타고 교통카드를 대자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만 70세 이상 대전 시민들이 도시철도는 물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무임승차가 안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없고 하루에 몇 번을 타도 편리하게 되어 있는 점이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엔 전체 15만 2천여 명 중 62%인 9만 4천여 명이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했습니다. 무임교통카드지만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 어르신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특히 대전에서 세종시와 함께 운행하는 1001번이나 옥천군에서 운행하는 607번의 경우는 같은 노선이라도 버스비 무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전에 차고지를 둔 버스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으로 대전버스와 세종, 옥천버스는 색깔이 달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옥천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계룡시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지원이 안 됩니다. 카드를 이용하실 수는 있으나 어르신 부담이 됩니다. 승하차 시 반드시 태그를 해야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이용하다 적발되면 1년간 사용할 수 없고 운임의 30배 부과금도 내야 합니다. 또 대전을 떠나 이사를 갈 경우에는 무임교통카드 사용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올해 37억 원, 내년 133억 원의 예산을 측정한 대전시는 도시철도는 만 65세 이상, 버스는 만 70세 이상 무료 이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교통복지 수혜 대상을 조정하는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현장체험 등 학교 외부 활동 시 어린이 통학버스만 사용해야 한다는 법 해석으로 일선 학교들의 외부 활동 중단 위기가 커지면서 교육부가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등 관계 부처들과 회의를 열고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제처가 13세 미만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에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이후 버스를 구하지 못해 교육계와 전세버스 업계, 체험학습장 운영자 사이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지역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현장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내놓았다가 뒤늦은 수습책으로 혼란만 부추겼다며 당장 다음 주 현장학습을 떠나야 하는 학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령 앞바다 원산도에 서해안 최대 규모의 관광단지가 들어섭니다. 원산도 일대 5개 섬을 대표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오썸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핵심인 대명 소노그룹 리조트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착공을 계기로 충남도가 추진 중인 서해안 관광벨트 계획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강지령 기자입니다. 대천항에서 해저 터널을 타고 5분. 쪽빛 물결로 둘러싸인 작은 섬은 푸른 숲과 은빛 모래가 어우러져 신비로움을 전해줍니다. 조용한 휴양지 원산도가 국내 최고 수준의 관광섬으로 탈바꿈을 시작했습니다. 셋! 발표! 대명 소노그룹이 원산도에 초대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96만여 제곱미터의 6성급 호텔 1,500여실이 들어서며 핀란드 목조를 이용해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북유럽 스타일을 지향합니다. 또 국제 수준의 테니스 단지와 인피니티 풀, 마리나 같은 다양한 레포츠와 먹거리 시설 등도 포함됩니다. 모두 7,6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8년 완공이 목표인데 하루 만 명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대명 측은 자신했습니다. 서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구심점의 역할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산도 리조트를 시작으로 보령 앞바다 5개 섬을 특화시키는 오썸 아일랜드 프로젝트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원산도와 해상 케이블카로 연결되는 삽시도는 예술의 섬으로, 고대도는 치유의 섬, 장고도는 젊은이들의 바다 성지, 효자도는 이름처럼 가족을 위한 섬으로 꾸며집니다. 따라서 해양국립공원인 태안 안면도에서 오섬 아일랜드, 세계유산인 서천갯벌에 이르는 서해 관광 휴양벨트가 조성되는 겁니다. 원산도와 안면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 국제해양 관광벨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태, 그다음에 또 해양, 레저,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의 그 칸쿤의 도시로 조성을. 충남도는 오는 2026년 보령의 섬들을 무대로 한 국내 최초의 섬 비엔날레를 개최해 충남의 서해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 규칙이 오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이미 운영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돼 부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오는 21일 또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도 회부돼 있어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경우 연말 본회의로 연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공주시가 고만화로에 설치한 농성 천막 철거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폭력 진압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보철거를 위한 금강 영산강 시민행동은 대백제전을 앞두고 공주보 수문을 닫은 공주시와 환경부 규탄을 위해 고만화로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 시위를 했지만 어제 공주시가 폭력을 동원해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주보 개방 상태에서 대백제전을 개최하기로 한 당초 약속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호숫가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미국 대통령을 향해 까만 비행 물체들이 떼지어 날아와 경호원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퍼붓습니다. 지난 2019년 개봉한 영화 엔젤 헤즈 폴른의 한 장면인데요. 영화 속 장면처럼 드론과 로봇이 정착에서 공격 임무까지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드론봇 가상 임무 평가 대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대전의 최첨단 드론과 로봇 기술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김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바꾼 건 탱크와 같은 값비싼 무기가 아닌 조그만한 드론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색과 정찰, 공격 임무를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드론봇 대회가 대전에서 개최됐습니다. 사족 보행 로봇이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로봇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 옆에 숨어있는 테러범을 찾아냅니다. 건물 깊숙한 곳, 의자 위에 묶여있는 폭발물도 순식간에 탐지합니다. 민관과 기술을 공유해 드론과 로봇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육군과 대전시가 마련한 행사입니다. 전투원의 생존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보다 신속, 정확하게 적을 찾아 제압할 수 있는 현대 전장의 핵심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 드론 공원에선 드론이 목표물도 찾아 정찰을 하고 공격을 위해 정확한 좌표를 찾는 경연도 펼쳐졌습니다. 전파를 발사해 테러에 활용되는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안티 드론 장비, 공중에서 공격을 수행하는 공격형 드론 등 대전 지역 기업들이 개발한 각종 장비도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전쟁 양상에 따라 드론과 로봇의 군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대전의 관련 산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드론하고 로봇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미래 그런 국방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 대전이다라는 강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대전의 드론과 로봇 산업도 날개를 달 전망입니다. 대전엔 전국 드론 기업의 40%가 몰려 있고 드론 특구로 지정돼 있어 드론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이미 드론 특구 지정으로 드론의 시험 비행과 안전성 인증이 쉬워진 상황에서 민군의 협력까지 더해져 대전이 첨단 국방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올해로 개최 30주년을 맞는 93년 대전 엑스포를 기념하는 특별전이 대전시립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수공예품과 전통서각 등 대전 지역 명장이 참여하는 작품 전시회도 이번 주말까지 진행됩니다. 아트앤컬처 조혜원 기자입니다. 대전 엑스포를 찾은 초등학생 관람객부터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이 추억의 사진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당시 엑스포를 기념하며 만든 주화와 복권, 그리고 우표까지 엑스포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1,055점은 모두 시민들에게 직접 수집했습니다. 30년의 기억 대전 엑스포 93 특별전은 대전 시립박물관에서 내년 2월까지 열립니다. 30년 동안 대전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대전 엑스포가 어떻게 기억이 되었는지 다른 그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주조에서부터 전통 목공예, 제과 제빵까지
한 분야에서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은 대전 지역 명장들의 작품 4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역 최고 장인들의 다양한 작품 감상은 물론 전각과 캘리그래피 등 체험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자기, 꽃, 목공예, 의류 모든 작품들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시면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새로운 작품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예술 분야의 세계적 거장인 김인중 신부의 작품전 빛의 지향이 대전 성심당 문화원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열리고 빛의 소명전은 오는 18일부터 카이스트 대전 본원에서 대중들과 만납니다. 지휘자로 나선 장한나와 그의 스승 미샤 마이스키 두 거장의 역사적인 공연이 오는 19일 대전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220만 충남도민의 화합의 장인 2023 충청남도 체육대회가 어젯밤 금산군 종합운동장에서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17일까지 본격적인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개 종목에서 15개 시군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군 종합순위 점수에 반영하는 채점 종목은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21개 종목이고 시상은 하되 종합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비채점 종목은 농구, 댄스 스포츠, 산악 등 9개 종목입니다. 캠핑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용품을 만나볼 수 있는 도시 캠핑 대전이 오늘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 시장에서 개막해 오는 17일까지 열립니다. 이 행사는 캠핑 도시로서의 대전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도심 속에서 캠핑과 피크닉을 결합한 캠프닉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갑천변 일원에서 레크레이션과 캠핑 3종 경기, 버스킹 공연 등이 열리고 한비탑 광장에서는 푸드트럭 먹거리존도 펼쳐집니다. 고객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협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세종의 한 신협에 근무하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2차례에 걸쳐 고객 계좌 등에서 19억 7,800만 원 상당을 횡령해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32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데다 5억 5천만 원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천안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으로 987대를 보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460대를 추가로 보급하는 등 올해만 1,450대를 보급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누적 지원금은 26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3.7% 증가한 가운데 특히 생계형으로 많이 활용되는 전기 화물차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대비 2.5배 이상 지원 규모를 늘렸습니다. 충남도의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대백제전이 오는 23일 개막을 앞두고 충남도와 백제문화재단이 막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부터 프로그램별 설치 현황은 물론 도로 환경과 응급의료인력 확보 상황, 음식 숙박 바가지 요금 모니터링 등 분야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2010년 세계 대백제전 이후 13년 만에 치러지는 두 번째 대백제전인 만큼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주와 부여해서 총 5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